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봤을 땐 이미 완전히 다 끝난 것 같은데, 지 혼자 이상한 착각을, 그것도 단단히 하고 있는 그런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봅시다. 제목. 지 성질 못 이겨가지고 여친을 뻥 찼지만, 이제 분노가 다 가라앉으니 다시 만나가지고 연애를 하겠다는 놈. 이런 그지같, 귀지가... 마! 그게 되겠냐? 원제 돈 생각 안 하는 여자친구 저는 30대 초반이고 여친은 20대 후반이고 장거리 커플이에요. 저희 둘다 고만고만한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요. 진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홧김에 야 그만 만나 이렇게 확 질렀지만 이게 또 사람 마음이 이제 좀 진정이 되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 이야기를 한번 더 들어보고 확실하게 이 참에 끝낼지 아니면 뭐 제가 사과를 해가지고 뭐 다시 만날지 그 판단을 하고 싶어 글 써봅니다. 본문은 빠른 전달을 위해 음슴채 그러니까 다음 달 1월 1일 아무래도 제가 출근을 안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여친에게 야 꽁꽁아 우리 여행 가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러자 얘가 알겠다며 한 이틀 정도 자기 혼자 열심히 뭔가를 찾더군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오빠 힐링 중심이랑 관광 중심이 있어. 이러면서 두 가지 코스를 알아놨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건 또 어떤 건가 싶어가지고 찬찬히 얘기를 들어보는데 이런 미친 이것도 뭐야. 아예 숙소부터가 답이 없는 겁니다. 둘다 그랬어요 둘 다. 양쪽이 다 그래 자쿠지 숙소로 받았는데 가격이 최소 30인 겁니다. 저는 이 자쿠지가 뭔지 싶어 가지고 검색을 해봤더니 그 욕조에 막 깊어 올라오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 <laughs> 제가 무식해요. 아니 우리가 돈을 오지게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애 초에 장거리라 달에 한두 번 만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여행을 하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무엇보다 조만간에 반지도 맞출 계획을 잡았고 또 결혼 계획도 있습니다. 이러니 저희 둘다 허리띠 딱 졸라매고 돈을 오지게 모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저 혼자만 아는 거면 모르겠는데, 이 모든 걸 뻔히 다 아는 애가 고작 하룻밤에 돈 30이 훌쩍 넘어가는 숙소들을 알아봤다면서, 어? 실시 쪼개며 그 목록들을 톡으로 쫙 보내주는데, 야 보자마자 얼탱이가 없고 이해도 안 돼요. 그래서 야, 지금 장난하냐? 이게 말이 돼? 이러면서 제가 짜증을 냈어요. 그러자, 얘가 뭐라고 했냐면, 오빠가 토요일에도 일을 하고 또 추위에도 되게 약하니까 숙소 안에서라도 좀쉴수 있게 신경을 써본 거야. 또 내가 나름 힘들게 이것저것 다 알아봤는데 이렇게 화를 낼 필요는 없잖아. 이러더니 이번에는 지가 화가 난 목소리로. 아니, 정 그러면 비용을 조금 줄여서 다른 게 있는지 다시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말을 하던가 어? 좋게 말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왜 이렇게 성질을 내? 라며 지가 더 성질을 내요. 아, 물론 제가 뭐, 첫마디부터 말을 안 이쁘게 한건 맞습니다. 이건 저도 솔직히 인정을 하겠는데. 근데, 그걸 떠나서 얘가 하는 것 답답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아니, 돈을 모아야 되는 상황인 걸 지원자만 모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사정 뻔히 아는 애가 저런 종로의 숙소를, 어, 뭐 열심히 찾아온 거라며 들이대는 것도 그렇고. 이것도 이해가 안 되고, 또 그런 상황에서 사람 열받게 해놓고 자꾸 말을 이쁘게 안 한다면 화를 내면 뭐라 하는 것도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됐거든요. 지가 그런 말을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 물론 지금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여튼, 나 이거 절대 이해 안 된다 이랬더니, 아니, 내가 언제 오빠한테 이해를 해달라고 했어? 이해 강요한적 없어. 그냥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러고 좋게 생각하고, 생각 차이 나는 건 조율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등등등. 이건 뭐, 대화가 전혀 안 돼요. 같은 말만 반복을 하는 거야. 내가 화가 났는데, 어? 자꾸 저 소리를 하는 겁니다. 성질이 납니까, 안 납니까? 그래서, 아, 그래. 내가 말 거지같이 해서 진짜 미안하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 아, 됐고, 이제 그만해. 나 피곤하니까 자야겠다. 이러고 전화를 끊었더니, 이때부터 그랬어요. 톡으로 엄청나게 쏘아대는 거야. 제가 분명 그만하자고 했는데, 자꾸 이렇게 시비를 거니까,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막 주체가 안 되는 분노와 성질이 확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야, 됐어! 우리 그냥 오늘로 끝내! 이렇게 답장을 하고 차단을 했죠. 그리고 지금 거의 일주일 가까이 시간이 흘렀는데, 이게 또 사람 기분이 좀 가라앉으니까. 내가 사과를 하는 게 맞는 건지 판단이 안 서서요. 또 사과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고 얘가 연락 안 하더라고. 어. 또 <laughs> 만약에 또 그게 아니라면 그냥 이대로 이렇게 헤어지는 게 맞는 건지 조언 좀 해주세요. 뒤에 조금 더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럴 일이 어, 신년이라 여행은 가고 싶은데 숙소비는 아끼고 싶어? 그럼 니가 찾든가 이 새끼야 그리고 그날에 자쿠지가 있는 곳에 30이면 졸라 싸구만 그것도 여친 본인이 아니라 니네 생각해서 찾아온 거래잖아 수중에 돈이 쪼달리니까 그걸 상대방한테 푸는 거 같은데 결혼 때문에 돈을 모은다는 놈이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결혼을 하려는 지 예비 신부한테 겨우 이딴 식으로 밖에 못해? 야. 돈 없으면 연애고 결혼이고 나가리고 그냥 하지마. 평생 혼자 살아라. 스니의 사정은 알겠는데 스니는 지금 여친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만나거나 결혼할 형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도 느껴지는 게 돈에 대한 압박이 너무 심한 것 같고 또 감정적인 성격도 굉장히 명확해 보이거든요. 현재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고 상대방도 쓰니의 의도를 이해를 못하는 것 같으면 애초부터 금액을 먼저 정해가지고 얼마 선에서 맞춰보자 찾아주라 이렇게 할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저 미래에 대한 압박, 현 상황을 이해 못하는 상대 이두 가지에 강하게 얽매여가지고 마음의 여유도 또 상대에 대한 배려도 아무것도 없네요. 사과를 해서 어찌 어찌 지내든, 그만두든, 그건 다님 선택인데, 물론 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거예요. 화해를 한다 하더라도, 니가 변하지 않는다면, 언젠간 반드시 또, 이런 감정적인 태도를 보일 거고, 그러니 이런 거는 결혼을 해도 맨날 그래. 돈 압박감에 시달려서 엄청나게 싸울 게 불보듯 뻔합니다. 굳이 이 사람이라서 여유가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쓰니 자체가 원래 성격이 이런 것 같아요. 제일 편한 건그 누구도 만나지 않고 너 혼자 사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 꼭 결혼해야겠다. 그럼 성격이라도 바꾸든가 아니면 돈이라도 많이 벌든가. 뭐야 이거 장난하냐? 야 새해에 자꾸 진지 뭔지 그게 있으면 기본 30 이상이 정상 아닌가? 어디 뭐다 쓰러져가는 옛날 여관이라도 찾는 거요 뭐요? 저기요 돈 없으면 연애고 여행이고 그냥 하지를 마요 야다 말하는 싸가지 보소 여친이 그냥 만만해 뒤지겠지? 지가 그지라 짜증난 걸 가지고 어떻게든 여친 탓으로 가스라이팅 하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는데 여기서 멈추는 것도 아니야 욕처받고 지가 먼저 헤어지자고? 진짜 없어 보인다 그럼 헤어지든가 뭐면 또 사과를 하겠대 그러니까요. 아니 그럼 처음부터 지가 찾아보든가 왜 성질 내고 난리야? 그냥 여자 놔주면 안 돼요. 사과 같은 거 하지 말고요. 뭐 5만 원짜리 모텔이라도 찾아라 이건가? 그것도 1월 1일 신정에 말이지. 날이 날인 만큼, 그날은 어린 대학생들도 이 정도는 다 해. 그리고 한 달에 뭐, 기, 어, 몇 번, 한두 번 만나지도 못한다면서, 이 특별한 날에 겨우 그 정도도 못하냐? 그냥 헤어져라. 너 같은 걸 누가 만나겠냐? 에이, 그. 에? 1월 1일이면 성수기고엔간하면한 2, 30 넘어가지 않나? 여친이 맨날 그랬어요? 아니, 왜 그렇게 화를 내요? 나 이해를 못하겠다. 네, 됐으니. 대충 근교 쪽으로 해 가지고 찾으려면 찾아지긴 하던데요. 저는 애초에 일반 숙소를 찾아도 성수기라 비싼 곳들 뭐 자쿠지니 뭐니 옵션 달린 펜션을 갖고 온것 자체가 기분이 더러웠다 이겁니다. 생각이 없잖아, 생각이. 어? 무엇보다 우리가 결혼을 하기로 한 사이인데 돈 모을 마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가뜩이나 장거리라 어? 거리로 봐도 그렇고 또 그때마다 들어가는 비용을 따져도 그렇고 우리는 만날 때마다 여행을 하는 셈이거든요 뭡니까 이게 야이제랄할 거면 그냥 여자는 <laughs> 나아 졸... <laughs> 졸라 불쌍하다 아니 달에 한두 번 본다면서 도대체 얼마나 쓰길래 이런 말을 하지 단거리 커플들이야 덜하겠지만 장거리는 한번 보면 기본 30을 쓰지 않냐 차비 왕복이랑, 뭐 아니면 유류비랑 톨비만 해도 기본은 10 들어가잖아. 아니야? 혹시 뭐너 걸어서 여친 만나러 가냐? 여자 인생을 구해줬구만? 방사해줘서 내가 다 고맙다. 어, 내가 데려가야지. 평소에도 여친이 30만원짜리 가자고 난리를 친 거면 당연히 그 여자가 미친 거지요 그런데 글을 보면 그런 게 전혀 아닌 것 같거든. 그리고 제일 어이없는 거. 니가 화를 내요? <laughs> 거기다가, 지가 사과를 하면 당연히 받아줄 거라 여기는 거, 진짜 그지 같아요. 자신감, 지린다. 되겠냐고, 이게. 그냥, 뭐, 평소처럼 고만고만한 모텔에 들어가서 대충 분위기나 잡으려고 했는데, 이게 진짜 여행각을 잡으니까 개거품을 무는 거구만? 깔깔깔깔. 미리 돈을 좀 모아놓지. 왜 이제 와가지고 돈돈 하는 거요너뭐 했냐, 맨날? 연말 연초 숙소 비용이 그 정도도 안 하겠냐 생각이었어. 딱 이런 것들이 차 할부금은 80만 원씩 꼬박꼬박 내고 자랑질 오지죠. 폼 잡고 깔깔깔 이거는 뭐 돈도 없는 게 인성도 가치 없네. 물론 사람 인성 겉간에서 나오는 거라고는 하지만 너는 그냥 태생이 옹졸하고 그지근성인거야 지지리 공상 이런 찌질하면 타고나는거거든 깔깔깔깔. 만약에 여자가 맨날 이제 자주 못 본다고 볼 때마다 막 호텔 비싼데 20만원, 30만원 이런데 찾아가고 막 비싼 그, 뭡니까? 소고기 먹으러 다니고 그런 게 있다면, 어, 물론 화가 날 만하죠. 이게 정신이 있나 없나. 그런데 그런 게 있었다면 처음부터 글을 썼을 겁니다. 근데 그게 없는 것 같죠. 어, 여친도 지도 평소에는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하니까 아끼고 나름 그렇게 살아왔는데 여친은 한번 기분 된다고. 또 거기다가 또 자기 사랑하는 오빠를 위해서 자꾸지? 어, 아무튼, 어, 그런 것도 했는데. 물론, 뭐, 그렇습니다. 좀, 어, 나는 이렇게 혼자 어, 끙끙 앓고 있는데 얘는 왜 이렇게 생각이 없을까? 이런, 뭐, 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화를 낼 일인가? 아직 그거를 예약을 한 것도 아닌데, 그죠? 어, 좋게 한번 이야기하고. 그리고 제일 이해 안 되는 거. 어, 지가 찾는데 기분 풀렸다고 다시 만나. <laughs> 이거는 그 어떤 말로도 실드가 안 됩니다. 어, 지말에 책임도 못 지네. 그죠? 응. 아무튼 그래요. 뭐될것 같지는 않지만 한번 사과해 보든가. 응. 감사합니다.